제가 처음부터 당신 금수저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 초반에 이미 제가 초등학교만 네 군데를 다녔어요. 서울, 부산에서. 서울, 부산 네 번에서. 근데 왜 초등학교 4번이나? 왜냐면 부모님이 부산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직장을 발령받아서 올라오셨는데 월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사를 다닌 거죠. 이사를 하니까 이사 가고. 그럼 그때 어렸을 때도 되게 스트레스였겠네? 그때는 몰랐는데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일단 친구를 좀 사귈만 사귈만 하면 하면 옮기고, 가고, 사귈만 하면 옮기고 해서 늘 외톨이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원망도 어린 마음에. 예, 있었죠. 그래서 늘 적응도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늘 가슴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어느 환경에다 갖다 놔도 또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한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웬만한 환경 갖다 놔도 알아서 눈치껏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본. 네, 오늘도 초본.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레이입니다. 네, 오늘 또 정민호 대표님 또 나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네, 나오셨습니다. 한달 만에 뵙나요, 저희? 네, 거의 그 정도 네, 된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뵈서 좋네요. 그때 인터뷰할 때책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 또 부자 습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 8분의 작가님들이 함께 출간한 공저입니다. 내용이 너무 알차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알찬지 안 알찬지. 네. 알겠습니다. 직접 쓴 건지 안쓴 건지 네.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아, 네.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아시죠? 우리 뭐 준비가 전혀 안돼 있죠, 여전히 오늘도.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아름다운 여성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모시긴 했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처음 뵈서 네.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과후 교사 이렇게 성공하라 저자이기도 하고 엄마의 부자 습관 저자입니다. 책을 두 권이나 쓰신 네. 작가님이시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돈이 일하게 만드는 아바타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네, 이렇게 맞아요. 쓰셨어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아바타 시스템이란 단어는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내몸 외에 내가 쉬고 자고 먹고 이런 순간에도 그런 분신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아바타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대표님이 실제로 하고 있는 아바타 시스템. 먼저 제 몸이 움직여서 현재 돈을 버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한 회사 대표로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매 강의를 해서 강의 수입을 얻기도 하고요. 네. 법인이나 개인들 상대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목이 아프거나 뭐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흑자가 아닌 적자가 난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내 몸이 반드시 움직여야만 소득을 주는 시스템인 반면에 제가 갖고 있는 아바타 시스템은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부동산 월세라든지 주식 배당이라든지 개인이나 법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라든지 책을 매년 쓰게 되면 인세도 계속 패시브 인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다른 분들보다 내 몸이 움직여서 일하는 일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몸이 움직여서 하시는 수입도 제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전체 수입에서 그 네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바타, 직접 아바타하고 몸. 굳이 비율을 제가 따져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바타 소득이 조금 더큰 편입니다. 네. 여성으로서 더 좁히면 주부로서 우리 아이에게 할수 있는 경제 교육이나 좋은 경제 습관을 좀 기르기 위해서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부모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모의 마인드가 먼저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서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주위 사람도 좋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부자가 될수록 좀더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가 좀더 따뜻해질 거야.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좀더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먼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네네. 부동산 투자를 좀 시키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 아, 애들한테. 네, 뭐 나는 틀렸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아이라도 좀 뭔가 그런 주식이나 네. 뭐 특히 부동산 네, 그런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제가 처음 그 유튜브 촬영할 때였나요? 왜 굳이 주식, 채권, 부동산 중에 왜 부동산이었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주식은 하고 싶어도 제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만, 확실한 것만 제 돈을 투입을 시키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인들이나 자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후레니님이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아빠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경제신문을 매일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월세 50만 원도 좋습니다. 월급 외에 통장에 찍히는 월세를 아이에게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아, 이렇게 들어온다? 네네네. 매달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를 미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와 그냥 말로만 하는 거하고는 네.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주식 배당금도 좋고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아바타 소득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이나 지식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면, 결제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24시간 언제든지 그거를 생산자의 지식을 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유튜브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패시브 인컴을 아이에게 통장에 찍힌 걸 보여주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해서 자꾸 간접 경험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자제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죠? 5학년 중2. 아, 그럼 실제로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거? 책 내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홈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문을 보거나 하면 좀 되게 좀 중요하고 스크랩으로 남겨두고 싶은 거는 딸들에게 시켜요. 아. 그러니까 별표 친 것을 찾아서 오려봐. 아. 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좀 신문을 좀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딸들은 선물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가 주식과 펀드를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슨 카드가 이렇게 양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아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난 질문입니다. 네네. 자제분이 네. 커서 네. 대학 입학할 때쯤 돼서 19살, 20살 이때쯤. 아, 한참 남았네요. 네. 네, 그때쯤 아, 나 대학 안 갈 거야. 공부 안 해. 나 부동산 투자할래. 부동산 경매할래. 이러면 네. 이제 아버지로서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일단은 뭐 엉덩이를 한 두 대쯤 때려주고요. 네. 더 편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네. 굳이 제가 이제 커가는 과정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정말 공부머리가 아니라면 저는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정말 바닥부터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얘가 이제 성인이 되면 되기 전이라도 하나씩 조금씩 단계별로 알려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공부하고 이 부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네, 자기가 그냥 원하고 즐길 수 있고 잘하는 거를 찾아준 게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봐요.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약점은 좀 내버려 두고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데, 빨리 찾아서 그걸 키워주는 데 집중할 것 같아요. 그게 만약 부동산 쪽하고 이 아이가 맞다면 저는 당연히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겁니다. 용돈을 잘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그걸 오랫동안 줘버리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왜 안 줘? 이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용돈 네.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3331 뭡니까? 네, 3331 법칙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 30%는 소비. 그 소비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간식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데, 그 30%는 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한, 네. 뭐 한 돈 100만 원 주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면 그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돈을 좀 더 아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용돈의 30%는 사고 싶은 물건, 고가의 물건이라던가 그것은 돈을 모아서 사게끔 해요. 근데 만일에 뭐 아이가 갖고 싶은 게 뭐 비싼 자전거다 이러면 그 돈을 모으는데 아이가 너무 지쳐버리겠죠. 오랫동안 네, 네. 모아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부모가 어느 정도의 돈은 지원해준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저축할 때 그만큼 같이 함께 저축을 해준다면 더 즐겁게 저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30% 투자인데요. 그 투자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 등록금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보낸다던가, 사업에 하고 싶다면 그 사업 자금을 쓴다던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은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은행에만 두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예금만 하지 마시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유망 있는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 달러라던가 금이라던가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돈을 계속 불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용돈의 10%는 아이들이 좀 더 더불어 사는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부 습관을 들여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용돈을 기부까지 해야 됩니까? 네네. 아, 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3331 법칙은 소비 30%, 저축 30%, 투자 30%, 그리고 10%는 기부. 용돈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이야, 용돈을 많이 주시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데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집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네.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대표님이 투자도 하시고 사업도 운영을 하시면서 네.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 기업가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 아이에게도. 아, 네네. 네. 기업가 정신. 아이에게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까?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걸 뭐 책 보고 안 게 아니라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을 보면서 수년 동안 느낀 바가 좀 있어요. 어떤 거를? 일단 그분들은 세상에 지배를 받는 걸 좀 싫어합니다. 네, 자기가 세상에 명령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목표한 바를 끝내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순탄하게 흘러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런 역경이나 난관들을 뭐 하나의 필수품? 뭐 이 정도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미 그러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좀 더 힘들게 가냐 쉽게 가냐 차이지 이미 그분들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이런 뭐 강력한 믿음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소비자의 삶이 아닌 생산자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줄 때 해결해주는 예, 해결해줄 때 그 문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업가의 수입은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자신의 욕구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욕구를 파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그거를 아이 스스로 찾아내면 참 좋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부모가 어느 정도는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도서 나눔 이벤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겠죠. 이번 우리 아이 부자 습관이라는 책은 출판사에서 또 10권을 보내주셨고요. 노정화 작가님도 또 사비로 3권을 보내주셔가지고 총 13분께 도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 무슨 최고의 책 이런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경제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체크리스트 같은 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혹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부모 경제 교육을 위한 책들 아이 경제 교육을 위해서 보면 좋은 책 같은 것들이 리스트업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고요. 도서 기대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봐야 하는지 적어주시고 회신받을 이메일 제가 이 이메일로 주소 문의를 드릴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메일까지 좀 적어주시고요.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댓글로 이 해당 영상의 댓글로만 제가 받겠습니다. 제 블로그나 쪽지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이벤트 신청은 제가 받지 않고요. 꼭 이 해당 영상 유튜브 영상에다가만 달아주시고요. 12월 31일이니까 딱 일주일 이번 주 일요일 1월 6일까지만 제가 댓글을 받고 그 다음에 1월 7일 날에 당첨되신 분들께 제가 주소 문의를 이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발송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1월 9일까지 회신을 꼭 주셔야 하고요. 1월 10일 날에 제가 책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까지 회신을 안 주시면 제가 다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두 작가님들의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책 쓰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을 텐데 네.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공절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봤는데 책 한 권으로 엮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예, 연결시키는 작업도 그렇고 특히 이 스마트북스의 편집주간님 서선희 편집주간님하고 유혜룡 대표님하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단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월세가 찍힌 통장도 좋고요. 주식도 좋습니다. 이 사이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